피디님 어쩐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뭐 대단한 테라스 빌라가 있다는데? 아, 그거 소식 들으셨구나. 그거 와, 딱 2개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제일 큰 걸로 한번 보시죠. 그걸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홈TV 뉴스 이 기자입니다. 저희는 오늘 대한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에 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머진 다 분양이 되고 테라스와 복층 세대 딱 2개 세대만 남아 있는 곳에 왔어요. 계안동 역곡동을 뭐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1호선 역곡역이 도보로 5분 되는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역곡역 바로 맞은편에 홈플러스, 그리고 역곡역 CGV가 있고, 여기 도보로 한 3분만 걸어가면 역곡 남부시장이 있습니다. 남부시장이 있기 때문에 뭐 주위에 병원, 편의점, 뭐 슈퍼, 약국 없는 게 없어요. 핸드폰 가게도 바로 옆에 있고요. 뭐 고객님들 뭐 집 앞에만 나가면 다 일을 보실 수 있을 정도로. 그럼 네. 차가 필요 없네요? 차는 필요하죠. 다른 데 다니셔야 되니까. 네. 차 얘기해서 말씀드리는데, 주차는 100%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렬 주차 충분히 가능하고 겹주차 없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주차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주민센터가 도보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실 일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막상 필요할 때 없는 게 또 주민센터잖아요. 바로 앞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설명을 뭐 100번 드려봤자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고객님들 직접 체험해보면서 느끼신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가실까요, 피디님? 네, 빠르게 가시죠. 네, 시청자분들도 따라오세요. 가시죠. 자, 제일 먼저 전실 소개해드릴게요. 전실 보시면 여기 키 큰 장, 3단 수납장 들어가 있는데, 여기 손잡이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누르면 나옵니다. 수납 공간 넉넉하기 때문에 가족분들 신발 수납하기 아주 좋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는 이렇게 이제 거울이 달려있는데, 이 거울이 분전반이에요. 보통 분전반 여기 밑에 달려있는데, 여기는 분전반과 두꺼비집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거울을 달았어요. 요거 참 센스있는 그 인테리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가소등 스위치 있고요.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내부 보실게요. 들어오시기 전에 여기 삼연동 중문 슬라이드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들어오면 이제 주방과 거실, 탁 트인 거실과 주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D자 형태로 되어 있고, 대면형 구조기 때문에 생활하기 엄청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하부장 넉넉하게 공간 들어가 있고요. 상부장 들어가 있고, 파세코 후드, 그 다음에 파세코 인덕션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사각 싱크볼, 여기 한 셈입니다. 주방 한 셈이고, 요거 뭘까요? 이거 주는 건가요? 네, 기본 옵션입니다. 비스포크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까지 되는, 네, 이게 비스포크 냉장고 기본 옵션으로 드릴게요. 그리고 상부장 공간이 있고요. 주방 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거실 가지고 보실게요. 주방이 상당히 좋네요. 좋죠. 수납 공간이 너무 많은데? 네, 요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복층 포름 구조이기 때문에 대식구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충분히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 공간, 지금 제가 이렇게 천천히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아주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게 창문이 지금 이쪽 정남향이거든요. 정남향에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창문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특별히 안 하셔도 돼요. 정남향이 맞나요? 네? 정남향이 맞아요? 네, 정남향 맞아요. 제가 나침반을 갖고 온다는 걸 깜빡했어요. 보여드려야 되는데, 정남향이고 충분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시스템 에어컨 있고요. 그리고 거실 창문이 크기가 엄청 크기 때문에 체감 걱정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긴 이제 4인용 소파가 들어가 있긴 한데, 지금 피디님 계신 곳까지 소파 충분히 더 크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TV 주시게끔 다 공간 나와 있으니까 편리하신 대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거 설명 드리면서 지금 본 건데,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네요. 이런 거는 진짜 참 배려, 센스인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수납 공간이 넉넉함에 따라서 가족 식구들이 더 많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안방 가실게요. 자,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표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가구 배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방에는 베란다가 있어요. 베란다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전 다 나와 있어서 수전 위치가 다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원하시는 곳에 세탁기 배치하신 다음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건축법상 소방창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채광에 또 충분히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베란다에도 창문이 있고요. 이런 것도 참 센스 있게 인테리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창문도 남향으로 되어 있고. 맞아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있어요, 안방에. 그리고 이제 안방 화장실을 보러 가실게요.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은 화장실이 하나 더 있다는 걸로 만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기 있고 세면대 있고 샤워기 다 꼽혀 있는데, 여기 근데 수납장이 엄청 크게 잘 되어 있네요. 수건이나 뭐 기타 샤워용품들 여기 충분히 수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옆방으로 작은 방으로 가실게요. 두 번째 방인데요.
거의 안방 사이즈만해요.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사이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지금 사이즈 볼 때는 열자 열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요. 상당히 큰 겁니다. 네,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방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창문 들어가 있어서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베란다 보셔서 눈치 있으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베란다에 보일러가 없어요. 여기 따로 보일러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창고 같은 걸로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 걱정을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작은 방 설명하기 전에 화장실, 메인 화장실 먼저 보러 가실게요. 네, 여기가 이제 메인 화장실인데요. 이게 메인 화장실은 전체적인 톤이 이제 회색이에요. 이제 밖에는 좀 약간 베이지 톤이었는데 회색 톤으로 되어 있고 회바라기 수전 샤워기, 스테인리스로 무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소하기 엄청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면대 들어가 있고 변기 들어가 있는데 요즘 요거 없는 곳 있어요. 청소하기 편하고, 네, 요거 청소하기 편하라고 있는 것들. 요런 것들도 체크해 보시면 요런 것도 세심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젠다이 선반, 뭐 대부분 안방 화장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달아요. 근데 요거는 대리석 마감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하고, 청소도 엄청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납장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넉넉한 수납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샤워용품 수건 충분히 넣으실 수 있어요. 작은 방 보러 가시죠. 여기가 이제 복층 구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복층에는 아시겠지만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밑에 공간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팬트리 공간 지금 보시면 청소기 들어가 있죠. 청소기, 뭐 물걸레, 뭐 휴지 뭐 이런 팬트리 공간 따로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텐트 용품이 딱이겠네요. 그런 거 좋죠. 혹시라도 이제 테라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약간 또 캠핑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거 수납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진짜 작은 방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작은 방 사이즈 나와 있으니까 뭐 따로 뭐 팬트리 공간, 뭐 드레스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층 올라가실게요. 자, 올라가시는 계단 올라오실 때 조심하세요. 예. 올라오시는 계단 보시면 이 난간 없는 복층 계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기 철제로 난간 튼튼하게 잘 설치되어 있고 계단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사이즈가 되네요. 아이고. 조심하세요. 낮은 건 아닙니다. 낮은 건 아니에요. 네. 계단 올라올 때만 좀 살짝 저기 한 거지 절대 낮진 않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 키가 178이에요. 178인데도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을 정도의 충고가 나옵니다. 피디님 키는 180인데 괜찮으세요? 저는 충분해요. 다행이에요. 나은데요, 위에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복층 지금 화면에 잡히면서 눈치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수전이 있어요. 싱크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층에 테라스가 있는 구조들이 많은데 테라스에서 무엇을 해 먹으려고 하더라도 아래층까지 내려갔다가 갖고 와서 올라가는 이런 번거로움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수전이 있기 때문에 뭐 상추 씻어도 되고 뭐 야채 같은 거 씻어도 되고 먹은 거 바로 여기서 설거지 하셔도 되고 이런 편리함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월세 주셔도 돼요. 농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부장이 있고 주방 창문 크게 뚫려져 있고 양쪽에 팬트리 공간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요. 에어컨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월패드라는 거래요. 월패드인데 아래층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있어서 여기서 생활하다가 누가 오면 충분히 다 확인이 가능한 그런 또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테라스 보실게요. 야, 이 테라스 크기 실감 되십니까, 피디님 지금? 지금 피디님 저 끝에 가 있고 저 지금 여기 끝에 탁 와 있어요. 야. 이제 진짜 엄청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테라스입니다. 이 지금 밑쪽에 다 배수구 깔려 있기 때문에 수전도 있기 때문에 물 청소 충분히 하셔도 되고요. 방부 뭐 깔거나 인조잔디 깔아서 가족들과 충분히 뭐 여가를 좀 즐기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아이들을 키우시는 집이라면 여름에 계곡 놀러 가지 마시고 여기에 풀장 하나 사셔가지고 물놀이 하시고 겨울에는 눈사람 만들어서 또 눈썸도 하시고 뭐 이렇게 또 보내실 수 있는 공간이 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닝 다루셔도 되고요. 뭐 테이블 놓으셔서 따로 아기자기하게 또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넓은 테라스 복층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계안동에 지금 위치한 복층 테라스 세대를 만나보셨는데요. 피디님은 어떠셨어요? 금액 대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그래요? 가성비가 뭐 특별히 여기서 뭐 어디가 더 매력적이었다는 게 있으셨어요? 저는 일단 네. 테라스.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완전 초역세권의 테라스 빌라가 사실 구하기가 지금 굉장히 맞아요. 힘들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좀 희소성이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 피디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 빌라 지으면은 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찜하는 사람이 먼저 임자예요. 지금 이렇게 층고도 높은 복층에 넓은 테라스를 가진 곳은 지금 이 현장밖에 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동네에서는 이렇게 매력적인 집을 구매를 하시려면 내가 얼마가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냐
1억 여러분들 대출 받아서 자, 내집 마련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혹시라도 식구들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복층 테라스 구조를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주위생활 인프라가 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좋아요. 이 역곡 계안동 일대가 없는 게 없어요. 진짜 도보로 5분 이내면 모든 생활을 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충분히 선택하시는데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계안동 역곡 말고도 다른 지역도 충분히 좋은 매물들 갖고 와서 소개시켜 드릴 거고, 혹시라도 이 집 말고도 다른 집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